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 연휴를 위해 속초를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차를 많았으면 민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독과 이런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에 왔는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헷갈려요, 지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형이랑 같이 가서 형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 저번에 속초 브이로그 찍을 때는 유쿠랑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혼자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어색하네요. 속초 가려고 창민이한테 가방 빌려왔거든요. 자, 형한테 전화 한번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제가 항상 다니는 길이 있는데 제가 처음 와본 곳으로 내려가지고 길이 좀 헷갈리네. 그래서 형한테 도움을 청한 뒤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야 여기. 제가 아는 곳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할게요.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어제 제가 아침 잠이랑 잠이 정말 많잖아요. 형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어날 수 있냐며. 그래서 지하철 역 시간까지 본인이 알아봐주면서 몇 시에 모닝콜 해주겠다, 몇 시에 전화하겠다, 벨소리로 바꾸고 자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기특하게도 알아서 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 왔네. 하이, 하이.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뭐 간단한 거, 지포랑 제가 좋아하는 것들 좀 먹을라 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화장실만 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초 와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 속초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을 가기 전에 형이 뭐 다이소를 빌려야 된다 그래서 잠깐 가에서 들렸다가 집을 갈 것 같아요. 내 브이로그에 인사해줄 생각 있어? 안 볼래? 안녕 한번 해줘. 우리 팬분들 중에 벌써 형 팬 생기고 그랬어. 형 뭐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좋아해. 내가 뭐 사진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엄마 있네? 엄마 안녕. 왔어? 응. 금방 왔어? 인사해 엄마. 그거 뭐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엄마 어제 모델크 될 거야 엄마. 안녕. 어머. 난 넌 줄은 몰랐다 그랬어. 서프라이즈지, 서프라이즈. 보시죠. 아육대 매달 이름표. 네 거라냐? 이 방 저 방 다 있다. 장동일존이야. 여기 네, 장동일존. 왜 엄마 차만? 어? 다른 차는 다 안 걸었는데. 그래도 여기 집 앞에 마트 생기니까 좋다. 제사 때 할 거? 고기랑 술이랑 돼. 술? 고기도 있어? 고기하고 술만 사면 돼. 다른 거? 다른 거 다 사다 놨어. 이거 눈 따인 거 봐. 그래, 이거 이거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거 보이나? 이만큼 사였어. 이거 찍으라고? 어떤 거 사야 돼? 정종. 이런 거 사는. 아 맞아. 이게 정종이에요. 아 그래? 갈비 할 거 사는 거야? 아니요. 그럼? 덩어리고. 고기 덩어리고. 맛있겠다.
좀 지적이야? 어? 왜 말 뭐야? 뭐가 안 해? 너 이거 타봤냐? 오늘의 일과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친구가 착하게 또 데려다 줘가지고 아, 난 아직도 그 튀김찜닭이 되게 아른거린다.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야? 왜 낯가리는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잖아. 왜 말해도 괜찮아? 우와, 에메랄드빛. 근데 여기선 진짜 이쁘긴 하다. 아, 근데 이쁘긴 하다. 너무 추워서 이제 못하겠어요. 잠깐 이제 사진 찍다가 얼음이 빠져가지고 이제 내일 또 축구하러 가니까 그때 다시 한번 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축구하다가 못하겠어요. 너무 추워요. 여러분, 전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제 아침에 축구를 하러 갑니다. 예스. 북한에서는 또 축구를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거 들어보세요. 축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속초 친구들이 축구를 좀 잘해가지고 제가 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일단 몸을 풀고 한번 찍어볼게요. 이제 축구 끝나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메뉴 이제 짜장면집. 또 제 친구가 사는다고 하기 때문에 운전하고 있는 친구가 죄송한데요. 제 월급이랑 그 명절 휴가비가 밀려가지고 아. 저도 빌려야 돼요. 아. 제가 지금 카드를 그쪽이 재촉 하시는 바람에 제가 카드를 다 두고 왔거든요. 제가 27 먹고 세뱃돈을 받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축구 좀 재밌긴 했어. 네가 골라서 그래요. 그치. 한골 1어시스트. 오늘의 MVP 장동인. 박수. 박수. 박수 한 치. 그렇지, 그렇지. 안녕히 해주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우와. 여러분, 지금 축구하고 밥 먹고 집 와서 씻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축구를 하고 왔기 때문에 한숨 자려고 합니다. 아, 오랜만에 축구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근데 진짜 아쉬운 게 축구할 때 한 골 1도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1도움 하는 거를 못 찍었어. 그래도 한 골 넣은 게 찍혔으니까 다행이죠. 그럼 일단 한숨 자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설날 당일입니다.
아침부터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도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집이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대가족이다 보니까 제사 준비도 어제 끝났고 이제 제사를 한번 진행해보고, 근데 제사하는 거는 좀 찍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제사를 끝나고 밥 먹을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좀 납골당 할아버지 몰라. 근데 오, 그래. 야, 돈은 얘네처럼 벌어야 돼. 한참 있잖아. 일어나. 아, 알았어. 일어나. 다 나온 년에 우리 있어. 한천네 애들만 없어. 다 나와 있어. 오늘 보고 있었어? 얼마나? 예. 그럼 더 빨리. 하이하이. 오늘 심부름을 가고 있습니다. 친척 동생과 함께 가고 있는데, 아, 또 윷놀이.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을 저희가 다 이겨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공짜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될 수 있어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Yes. 근데 축구를 하고 나서 지금 허벅지가 너무 땡기거든요. 지금 큰일 났어. 언제나 변함없는 심부름꾼으로서 또 막상 나갈 땐 귀찮은데 나 안 시키면 또 서운해요. 네. 제가 너무 약간 브이로그 찍으면서 막 흐름이 안 이어지거나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잠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안아줘야지. 뽀뽀도 해주고. 그렇지. 카메라 보려면 삼촌을 봐야지. 삼촌 서울 갈 거야, 이제. 빨리 안아줘, 너도. 뽀뽀해주고. 그렇지. 갈게. 똥녀이랑 조도 잘 가고. 똥녀이랑 조도 잘 가고, 알았지? 갈게. 누워는 거 있을까? 이렇게 쫄리네. 오늘 친구가 가는 길에 서울까지 데려다 준다 해서 친구 차를 타고 갈 것 같습니다. 서울을 가기 전에 속초를 떠나는 게 참 이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뭐 재밌게 있다 갑니다.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영상을 뭐 제대로 찍은 게 한도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번 제 속초 브이로그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뿅.